그는 낮에는 휠체어, 밤에는 아이언렁에서 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60세가 넘어서 하루 종일 통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계속 경직되었고 간병인을 두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입에 물려준 펜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자서전을 썼고 틱톡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외롭고 가끔은 절망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고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우울증과 걱정으로 인해 조언을 구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